자, 일로 밀어 넣고 있는데, 이 양은 줄어들고 있는데, 뭔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다시 돌아갈 때 보세요. 자, 뭔가 막 나오죠? 근데 이게 양이 줄어. 양은 주는데, 이 자꾸 이렇게 배출돼. 이게 뭐냐. 일로 검은색을 지금 뚫고 있는데, 밀리는데, 압력이 남는 가압은 여기서 액체가 다시 돌아서 수조로 돌아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빨려도 이 양 전체 양은 줄어드는데 일로 자꾸 액체가 나와요. 나오는 게 뭐냐? 노즐로 통과할 수 있는 만큼은 통과하고 그 이상 오버된 양은 다시 수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노즐이 다 뚫렸다면 결국은 이 액체는 줄어듭니다. 자, 보세요. 이렇게 줄어듭니다. 이제 검은색이 막혀서 수리가 들어온 건데 보십시오. 액체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도로 일로 액체가 나오고 있어요. 이게 뭐냐? 노즐로 통과할 수 있는 만큼만 통과하고 통과할 수 없는 그 양의 오버된 양은 일로 돌아옵니다. 그러면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노즐이 뚫려든 뚫렸다는 뜻이에요. 여기다가 액체를 한번 더 부어보겠습니다. 물을 한번 더 부어봐라. 조금만 부어. 됐다, 쓰다. 자, 보세요. 다시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? 새까만 거. 나오잖아. 들어갈 만큼 들어가고 남는 압력은 수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결국은 이 액체는 다 줄어듭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은색을 이렇게 세척을 해냅니다. 노즐 한번 볼까요? 보이시나요? 보이시죠? 네, 다 뚫린 겁니다. 자, 이렇게 디바이스가 돌아갑니다. 이상입니다.